오늘의 웹진 주의 머릿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게이머입니다. 2D RPG 크로스코드가 9월에 앞서 해보기를 끝낸다. 2D 액션 RPG 크로스코드가 2년여간 유지하던 앞서 해보기를 끝내고 마침내 9월에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스코드는 스팀에서 앞서 해보기 상태인데도 리뷰가 2000개가 넘고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크로스코드는 16비트 슈퍼 패미콤 스타일 비주얼에 현대적인 물리 시스템, 빠른 전투, 퍼즐을 결합한 게임입니다. 또 수많은 수집거리와 SF 스타일의 던전이 있습니다. 스팀에서 무료 데모 버전도 다운받아 해볼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시면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트로 게이밍입니다.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2 완전판 인터뷰. 라리안 스튜디오의 퍼블리싱 담당 마이클 도주와의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현재 라리안 스튜디오의 고용 규모는 약 150명 정도이고 작가는 6명이라고 하는데요. 스튜디오는 1992년 벨기에에서 아주 작은 팀으로 시작했습니다. 틈새 시장을 위한 하드코어 RPG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2014년 디비니티 오리지널 신의 성공으로 유럽 틈새 시장을 벗어나 글로벌 마켓에 이름을 떨치는 스튜디오가 되었습니다. 현재 오리지널 신 2는 PC에서 160만 장 정도 팔렸고 메타크리틱은 93점을 받았으며 게임스팟 리뷰에서는 만점을 받았는데 그건 게임스팟 역사상 단 15개의 게임만 받은 점수라고 합니다. 기자는 오리지널 신의 성공이 고전 RPG 르네상스 붐이 일었던 것에 편승한 거냐고 묻습니다. 라리아는 일부는 사실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 RPG들의 판매량을 보면 그런 르네상스는 끝났다고 합니다. 고전 RPG 르네상스 붐은 짧게만 지속됐을 뿐입니다. 결국 오리지널 신의 성공은 르네상스에 편승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른 RPG와 구별되는 이 게임만의 고유한 점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리지널 신은 플레이어에게 관습과 규칙을 깨라고 권하는 게임이라며 이 게임에선 무엇이 버그고 무엇이 게임의 특징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제작진마저 예측할 수 없는 플레이어가 주어진 상황에 수없이 다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나머지 완전판에 대한 개선사항은 새로운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PC게임즈 N입니다. 제노노츠2 킥스타터가 목표치의 4배를 달성하다. 고전 엑스컴의 계승작 제노노츠2는 킥스타터 전에도 개발 중이었는데요. 개발을 마무리하기 위해 킥스타터 모금을 시작했고 모금액은 목표치의 4배를 달성했습니다. 출시 예정일은 올해 11월 1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게임 뉴스 헤드라인의 모험러였습니다.